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장윤주 변호사님 인터뷰가 좀 길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상인 교수님은 미술 심리학자시고요. 그리고 네. 한성대학교 미디어 디자인 컨텐츠학부에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조선시대 맞습니다. 초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저희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시청업이나 분향소에 갔을 때,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정해져 갔을 때, 네. 훈부도매 보고서 다들 놀래갖고, 야, 어떻게 영전과 의표가 없느냐. 애도하러 갔는데 이건 뭐야? 이러고 오셨단 말이죠. 예, 이 문제 어떻게 그러게요. 보십니까? 예. 아, 정말 그좀 유례가 없는 일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왜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뭐그 사람들 속 들어가 볼수 없는 거니까 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네. 나름대로 한두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을 네, 해봤어요. 말씀해 주시죠. 예.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9.11 테러가 났던 그 뉴욕의 지금 그라운드 제로는 기념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네, 아. 희생자들 이름 다 공개하고 있죠. 그라운드 제로예요. 예, 사진 좀. 예, 예. 예, 예. 또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홀로코스트 그 유태인 희생자들 명단 다 공개돼 있고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5.18 묘역 같은 데가 있으면 다, 다 예, 다 이름이 공개되어 있죠. 네. 그 보통 그런 공원들을 영어로다가는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지 와, 않습니까? 예. 아, 그 기억하라는 메모리얼 거죠? 파크라는 거 기억하라는 건데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억을 해요? 기억하라던 그 어떤 개인의 삶, 어떤 한 구체화된 개인이 있을 때 존재할 때 그걸 기억하는 것이지 뭘 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메모리얼 파크라는 것들 이름 명칭부터가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가 두 가지로 왜 이런 상식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두 가지로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네. 이제 비슷한 사고가 1987년인가 연도는 제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네. 그 영국 힐스버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리버풀 팀의 홈구장 네. 그 리버풀 팀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그 리버풀 팀 아주 강팀 아닙니까? 예. 그 힐스버리에서 참사가 압사 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서도. 압사요. 예. 그 너무 관중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무려 95명이 압사당하는 우리 이태원 참사하고 비슷한 그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 정부에서는 네. 희생자들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었고 아, 안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꼭 굳이 감춘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춘다기보다는 네. 가급적이면 개인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질서한 훌리건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피해자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정부나 구단 운영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었죠. 아, 이제 그래서 그렇게 예, 그래서 그 참사를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를 조금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할 때에는 구체적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익명으로 훌리건들, 난동 피우는 훌리건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갈 때에는 익명성이 굉장히 유리하죠. 아, 그러네요. 예, 구체적인 개인의 삶한 사람 한 사람 직업이 뭐였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네. 네, 여보세요? 전화 끊어졌네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예, 장 PD님.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상인 교수께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예. 전화 잠깐 끊어졌는데요. 지금 미술 심리학자이시고 한성대학교 미디어 디자인 컨텐츠학부 교수이신 지상인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었는데요. 네. 잠깐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끊겼습니다. 네. 영정사신과 유폐검. 지금 이제 영국의 리버풀 네. 됐습니까? 이제 여보세요? 네, 전화 끊겼네요. 교수님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잘 들렸는데, 그래요? 좀, 뭐, 그랬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하여튼,
어떤 개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렇죠. 나쁜 사람들 피해자 잘못으로 몰아가기가 어렵죠. 네네. 그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고 규율에 맞는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삶이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영국 정부나 구단 측에서는 그랬었는데 네. 무려 27년이 지나고 난 후에 사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건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인원들을 구단으로 운동장으로 받아들였던 구단과 행정 당국의 잘못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리버풀 구장 새로 만들어진 리버풀 홈 구장의 한쪽 편에는 바로 그 힐스버리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부위가 새겨져 있고 거기에 희생자들의 명단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 안 되면은 사실상 이태원 압사와 참사에 대한 추모도 할수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추모비도 못 추모를 뭘 만드는 거네. 추모를 합니까? 뭘 추모비도 못 추모를 만드는 해요? 거네. 예? 특히 예. 젊은이들인데 청소년 예. 10대도 있고 말이죠. 야. 그 개인의 삶,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이고, 또 학생이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런 개인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거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 김용식 신부님이라고 어제 천주교의 신부님께서 이름 하나하나를 돌아가신 우리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 바로 그 얘기도 교수님 얘기하고 맥락이 같네요. 예,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건 말고 또 다른 가능성도 큰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요 유교의 시대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유교적 교리에 따라서 제사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제사를 지낼 때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초상화를 그려서 그러니까 영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초상화를 그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주, 위패 같은 것들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초상화를 그릴 때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초상화를 그렸냐면 조상들의 얼굴에 있는 흠집이나 흉, 허물 예를 들어서 매천 황현 같은 애국주사의 경우에는 눈이 약간 사시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지금 저희들 그러면 화면에 보통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못예 보시지만,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을 조금 더 미화해서 그리기 마련인데 그렇게 미화해서 그리면 또 서직수의 초상화 같은 경우 보면 얼굴에 볼에 색소 반점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그렸어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의 초상화에서는 볼수 없는 우리 조상화 조선시대 초상화만의 특징인데 왜 그렇게 흉허물까지도 그대로 가감 없이 다 그렸느냐 하면 죽은 혼백이 제자리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제사를 모실 때그 초상화나 위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동 시자는 시신 시자예요. 시신 시자. 예, 그리고 동은 아이 동자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손자, 조그만 아이를 갖다가 의자에 앉혀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 손자를 알아보고 정확히 영혼이 찾아온다. 라는 의미로요.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위패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가면서 바뀝니다만, 그럴 정도로 그 초상화나 시동의 풍습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영정이라든가 그 후손을 놓는다든가 이렇게 삶을 정확히 구체화시킴으로써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제자리로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남의 조상이 아닌 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고, 이것의 시작은 그냥 뿌리 없이 어느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생긴 습속이 아니라 주자의 스승뻘 되는 알겠습니다. 정이천 선생 때부터 예.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부에서, 윤석열 예. 정권에서 합동 분향선관을 뭐 만들어 놓은 국가 애도기관청에서 꽃무늬만 예. 만들어 놓은 거는, 예. 이거는 우리의 전통 관례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영정이 없고 위패도 없다라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고요. 네. 일부러 우연히 몰라서 부정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그 유교라는 것들은 우리의 무속 전통들하고 이렇게 막 서로 스팝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서로 섞여 가지고 뭐또 불교하고도 섞이고 뭐 종교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예, 그러면서 예컨대 그 압사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압사당한 분들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왔을 경우 어떤 무속적인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자기가 어떤 그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네, 지금. 예. 무속,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제자리로 찾아오지 못하게 그냥 허공에 흩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런 그 우리 그 초상화나 시동을 두던 우리의 전통적인 조상을 모시던 관습에 비추어 볼때 그런 식의 추론도 가능합니다. 또 워낙 지금 요즘 그 무속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무속과 그래서 그 힐즈버리 참사와 같은 그 행정적인 혹은 이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좀 그래요. 피하기 위해서 그 익명 그런 그 슬픔과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서 익명성을 필요했거나 아니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그 무속적인 혼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들을 좀 싫어하는 어떤 그런 의도. 아니, 저는 이두 가지 원인이 아니라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교수님, 그 들고요. 천공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어느 요즘 많이 유명해서. 들어봤죠.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뭐야, 조문가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조문을 갔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영정이라는 이 초상화의 의미가 우리가 영원히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혼백을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영정과 위패를 세워놓으면은 그 돌아오면은 그 압사하도록 사고를 낸그 방조하고 집단적 이런 어떤 책임을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을 지고 사람들은 이거 뭐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전국 무속 쪽에서는 그거 하지 마 그랬다 뭐 그런 추정이 가능한 말씀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충분히 우리 과학적인 사고로다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무속의 논리나 우리 유교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맞는 이야기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무속 쪽에서는 이 유교의 이런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섬겨오고 관례해왔던 초상화나 영정을 모셔서 위패를 모셔서 영원히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는 밖에서 장례식에서 다 그걸 하는 거구나. 사진을 놓는 이유가 있는 거군요, 다. 그런데 이걸 하여튼 못해.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전. 그러면은 이걸 놓으면은 이제 진짜. 만약 그렇다 그러면 진짜 천하의 말이죠. 천하의 벌받을 놈들이네, 진짜. 그렇다 그러면 말이야. 어처구니없죠. 정말. 영혼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게 이 무속과 무당과 주술사들이 해서 조명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 진짜. 영혼들이 떠다니게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뭐쭉 중요한 말씀 교수님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 고맙고 시청자분들 좋아 여러 가지 문제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요. 얘기 나오신 김에 뭐 희생자, 피해자, 사고자, 사망자 또 명단 문제 이런 아, 부분들 저, 네또뭐 하실 말씀? 사실은 이제 제가
안전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 이제 그런 지금 사회자님께서 언급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남들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낼 자신은 없고요. 전화가 연결된 김에, 말씀하세요. 이 참사와 관련돼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 하나 오, 좀 이야기하면서 네. 좀, 끝내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제 뭐냐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가족들에게 네. 진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비난과 괴롭힘이 쏟아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로 옮기기도 싫어요. 너무나 그 참혹한 그 언사들이 쏟아져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그좀그 마일드했던 것들 하나를 얘기를 하면 왜 세월호만 그렇게 유난스럽게 구느냐? 우리나라에 참사가 그거 하나뿐이었느냐? 대구 지하철 참사,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그 화재, 뭐 수많은 참사가 있었는데 왜 세월호만 이렇게 유난스럽게 장기간 농성을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있었죠. 근데 이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계속 추모를 할때 제일 지지해주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줬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대표분들이셨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대표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조언도 해줬습니다.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참사가 일어나고 이틀인가 3일 만에 그 대구시에서 와가지고 물대포까지 이용을 해서 객차와 철로 그 지하철 내부 공간을 갖다가 싹 청소를 해버려가지고 뭐 맞아요. 하나 사건 진상과 관련된 단서 하나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대구시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이나 추모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겠다고. 제가 지금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까지 벌써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때까지도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참사를 당한 사람들, 그 피해자들 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런 무책임과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약속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함 속에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삼풍백화점 생존자들, 피해자 유족들도 와가지고 세월호 참사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유족들만 유난스럽게 군 것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참사 앞으로 이태원 참사까지 이 참사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될 테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참사들은 각기 독립된 하나의 참사들이 아니라 긴 커다란 한 덩어리의 참사일 뿐입니다. 제발 이 참사가 계속 연장되지를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참사 유족들이 서로 같이 서로 위로하고 자문을 하고 서로가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제발 그런 팩트를 알고 특정 참사 피해자들만 유난스럽게 군다 이런 알겠습니다. 그 인륜에 저버리는 이야기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 안 되면 우리가 추모비도 세울 수 없고 추모 공간도 할수 없고 그들을 뭐 예. 가족들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참사고 사회적 죽음이고 사회적 희생인데 사회적으로 네.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들을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정과 입회 문제는 조선시대 초상화라든가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들이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예? 근거는 없으니까 그러나고 추정해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대목이었다. 자, 뭐 네. 간단하게도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저희들 뭐 예.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평소에 갖고 있었던 뭐 작은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꼭그 전공 분야만 이렇게 뭐 저희들이 전공 분야만 꼭 방송에서 하실 필요 없고요. 예. 나오셔서 그냥 편한 말씀 좀 아까 세월호 참사 얘기한 그런 거 얘기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예. 아, 이건 뭐 뭐, 그냥. 세상에 전공만 갖고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예. 예, 아, 뭐, 지식인은 뭐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기회가 되면, 네네. 예. 자,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